Warm greetings. It is great pleasure to present our Cheongju Smart Factory. I am Vice President Wook Dong Cho, currently in charge of a smart factory in LS Electric. This September, the World Economic Forum awarded LS Electric as Global Lighthouse Factory, and the use cases will lead international manufacturing industry. The Kia Force Industrial Revolution is creating the use cases that can maximize the productivity and quality of the production. Currently, LS Electric has accomplished 15 smart factory use cases, and we encourage to develop additional use cases. Today, we'd like to introduce 5 top use cases of LS Electric, which is a remarkable achievement, our commitment since 2016.안녕하십니까. 생기소재연구센터 제조진흥화연구팀 이기용 매니저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청주 스마트 공장은 디지털 기반 생산 기술에 ESG 솔루션을 더한 LS 일렉트릭의 대표적인 생산 시설입니다. 이제 공장 내부로 들어가 5가지 핵심 유스케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모양, 크기, 전격 등이 매우 다양한 타입의 6만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라인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변경할 경우 사람이 각 제품의 레시피를 수동으로 변경했었습니다. 이런 수동 조작으로 인해 모델 변경 시 대기 시간이 증가하고 휴먼 에러로 인한 잘못된 설정값을 입력하여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저희는 실시간 양방향 통신 기반의 RTMS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제어로 해결했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 후 사람이 일일이 설비 설정을 변경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일관적으로 거의 모든 설정을 일정한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고 계신 시스템은 중앙 관제 시스템에서 제어하여 운영하는 자율주행 모바일 로봇이 적용된 자재 자동 공급 시스템입니다. 조립라인 설비와 양방향 통신으로 연계된 중앙관제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생성된 미션을 AMR에 할당하여 각 공정에 부품이 적기에 자동 공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AGV는 유도선을 따라 지정된 경로로 가는 것에 비해 AMR은 유도선이 없고 주행 경로상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스스로 주행 경로를 변경하여 계속 주행할 수 있고 목적지까지 최적 경로로 찾아가는 지능형 주행 로봇입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 뒤 자재 운반의 무인화, 자재 공급 정확성 확보, 선입 선출, 자재 분배 시간을 감소시켰고 실시간 정보 통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물류 작업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 계신 시스템은 AI 기술의 한 부분인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비전 검사 시스템입니다. 제품 이미지를 학습한 알고리즘은 기존 규칙 기반의 검사 한계를 넘어 정형 결함뿐만 아니라 크랙, 오염, 미성형 등과 같은 비정형 결함까지 검출이 가능합니다. 다면 검사를 통해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한 개의 제품에 대해 최대 160여 개의 불량 타입의 감지가 가능하며 작년 동기간 대비 고객 크레임률은 8ppm에서 10ppm으로 8ppm 감소하였고 현재 검사 성능은 불량률 1% 이하로 사람에 의한 검사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클라우드 환경에 전송되어 원격으로 엔지니어들을 통해 지속적인 성능 개선에 사용됩니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존 작업자들은 좀 더 안전하고 가치 있는 일에 전환 배치되고 있습니다. MC 제품의 주요 불량 유형은 동작할 때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이 소음은 접촉 불량의 하나로 고객 만족의 크리티컬 포인트로 높은 검사 신뢰도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작업자가 직접 손으로 소음을 감지하던 관능 검사에서 벗어나 현재는 IoT 센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로부터 빅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판정 시스템 개발을 통해
일관된 검사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도입 전과 비교하여 80% 향상된 정확도로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클라우드로 저장되는 진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판정 모델 업데이트를 통하여 점점 더 검사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MC12 제품은 과전류가 일정 시간 이상 흐를 때 선로의 전력을 차단하는 제품입니다. 과전류 시험 시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정은 갭 조정 공정입니다. 갭 조정 공정은 부품과 부품 사이의 최적의 간극을 계산하여 자동으로 용접을 하는 공정입니다. 하지만 제품 원재료의 특성, 설비의 상태, 주변 온도, 습도 등이 변화하면서 제품별 최적의 간극은 변하게 되며 과전류 시험 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선 전 과전류 시험 불량률은 약 1.1% 수준이었습니다.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과전류 시험 결과값의 트렌드를 분석하여 갭 용접 공정으로 결과를 피드백하는 RFB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갭 용접 공정의 PLC는 해당 값을 피드백받아 자동으로 최적의 파라미터로 변경하여 생산에 반영합니다. RFB 시스템 도입 이후 불량률은 0.55%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등대공장 선정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신을 준비하며 쌓아온 LS 일렉트릭의 노력과 기술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LS 일렉트릭은 스마트 공장의 선도 기업으로서 기술을 전파하며 기업들의 제조업 경쟁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도전을 이어나가겠습니다.